압박하고 소리 지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탈피시켜주는 거죠. 한번 일어나서 요 부엌까지 한번 또 가보시죠. 그 다음에 강아지 한번 보고,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. 왜 혼란스럽냐면은 보호자님이 화낼까 안 화낼까 그게 좀 혼란스러울 텐데, 지금처럼 보호자님 일어나서 가만히 서 있다가 입보해주고,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가만히 서 있다가 입보해주고, 이렇게 되면은 이런 환경이어도 보호자님이 이걸 봐도 화내지 않을 거라는 걸 조금씩 배울 거예요. 이제 우리 이거 천천히 치워볼까요? 천천히. 네. 그냥. 네. 장난치려고 한다. 나쁘지 않아요? 네. 그리고 또 하나, 요것도 요건데 아까 종이컵에다가 간식 넣은 거 있었잖아요. 그거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간식이 있는 것만 물어뜯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간식이 없는 장난감은 물어뜯지 않을 거고, 나중에는 간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물어뜯지 않게 될 수 있어요.